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강화면 전수리에 나와 있고요. 어,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저 주택 실거주 목적에, 어, 정말 잘 지어진 그런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 일단 주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전수리에서도 좀 약간 조금 메인도로에서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들어오고, 일부 좀 도로 포장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서, 어, 일단 좀 SUV 차량이 아니면, 조금 조심스럽게 운전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단점부터 말씀드려서 좀 뭐하지만, 제가 실제 좀 와보니까 좀그 부분이 좀 그랬고요. 현장 오시면, 아, 예, 네 강조망이 좀 제대로 나옵니다. 예. 네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가슴이 굉장히 좀 시원해요. 어 굉장히 시원한 조망권을 좀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뭐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좋죠. 전술이. 앞으로도 조금, 어 많이 또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좀, 음 종 호재들이 좀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런 지역입니다. 전술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강조망이 나오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주택 실 거주를 위한 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항공 촬영을 통해서 주변 한번 환경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형은 약간 완경사 지형이고 어 주변에 좀 고급 주택들이 어 듬성듬성 이렇게 입지에 있는 입지를 어 입지에 있는. 저런 현상을 좀볼 수가 있고요. 아직 좀빈 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고 어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우수하고요. 어 뭔가 좀 답답한 부분이 할여튼 없어요. 여유롭습니다. 뭔가 여유롭고 어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아 진입로 도로 자체는 교차가 충분히 가능한 아 부분이고 일부 조금 교차가 불가능한 부분이 오시다 보면 있긴 있지만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이고 어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주변 입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단지 내 도로로 올라오시면 되는데 어, 지금 일반 어,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이 되기 때문에 일부 좀 파인 부분이 좀 있고 네,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집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어, 협의하셔가지고 아스콘 좀 포장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 주택입니다. 네, 딱 봐도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진 네, 그런 주택이고요. 일단은 일단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약간 1층 같은 경우는 피로티 구조로 돼 있어요. 예, 네, 그고 바닥은 지금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싹다 포장이 돼 있는 부분, 어,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용이하고 어굉장 깔끔한 시공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쭉 들어가시면 대형 차량도 다 주차는 가능하실 것, 어,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요런 구조로 돼 있는 주택들이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좌측이 이제 현관 출입구 되겠고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 겸 창고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공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보일러실, 그다음 창고로 지금 음, 잡다한 거좀 넣어서 뭐 활용하고 계시고, 그다음 이쪽은 원래는 이제 방이었는데 방이었는데 예, 보시면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워낙에 많으시다 보니까 이거 아, 오시는 분이 게스트룸으로 좀 꾸미시면. 네,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뭐 테이블 데크 이렇게 돼 있고요. 강아지 집도 있고 어, 외부에 수도도 따로 빼놓으셨고요. 싱크대 있고요. 자 이렇게 피로트이 구조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어, 계단 따라서 내려가시면 어, 메인 마당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좌측에 정화조 메리 돼 있고 그 다음에 텃밭. 네, 텃밭은 뭐딱 어, 적정한 사이즈만큼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지도 않고. 음, 아담하게 텃밭 관리하고 계시고요. 어, 경계 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원 어, 각종 수목들과 조경수들 식재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로등이죠. 가로등도 있고. 네, 이렇게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잘 꾸며놓으셨고, 이 앞에 주택도 보면은 네, 아무래도 계단식으로 토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가리진 않아요. 크게 가리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제대로 강 조망이 안 나오지만 주택에 올라가시면 아, 제대로 된강 조망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층은,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보신 것처럼, 예, 네, 1층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확실히, 예, 뭐, 주차, 특히 주차 부분이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외관도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좌측은 벽돌 마감, 중간에 포인트 준 부분은 이제 석재로,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또 스타코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1층과 2층에 야외 테라스 이렇게되 있고,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중간 부분은 또 어, 지붕 같은 슬라브 지붕, 박공 슬라브 지붕이 좀 겸해 있는 또 징크 지붕 이세 가지가 겸해 있는 그런 예,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은 독특합니다. 독특한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셨고요.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현관도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이제 다 대리석으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네, 현관문도 굉장히 두꺼운 강화유리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 전실 양쪽으로 해가지고 다 한샘 브랜드로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실 굉장히 넓게 네,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어, 중문 삼연동 슬라이딩도어로 시공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폭이 넓네요. 넓게 되어 있고 어, 좌측에 보면 시이거 미장스톤인가요? 예, 네, 그리고 하단부는 이제 루바. 어, 계단은 집성목으로. 계단 폭이 굉장히 넓고 등도 다 센서 등으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1층이 필로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 2층으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측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측 바로 보시면 거실 있고요 예 네, 이렇게 거실 거실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2층 거실에서 보는 이 조망권이 정말 훌륭해요 강조망 네, 강과 산을 다 이렇게 볼수 있는 이 조망권이 너무나 훌륭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와서 보시면 어, 정말 가슴이 시원하실 거예요 예, 무엇보다 뭐 1등입니다 1등 예, 1등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영구 조망권이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창고예요 창고 있고 자 2층을 올라가는 계단 2층 다락방을 올라가는 계단 그게 있고 이쪽엔계단및 창고 있죠 그리고 자이 방이 이제 안방입니다 자 안방 보시면 어,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에어컨도 다 있고 예, 인테리어는 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아닙니다만 창호 KCC 창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다보는 조망권이 진짜 압권입니다 너무나 시원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 주택이 북향입니다 북향인데도 어, 뭐 춥거나 해가 안 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해는 잘 들어오는데 제가 조금 북향이라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드레스룸 다 붙박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샘 브랜드 시공하셨고요 돌아서 보시면 욕실, 안방 욕실, 샤워 부스까지 이렇게 굉장히 좀 어,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그럼 어, 나오셔서 자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공간 분리는 돼 있지만 어, 좀 시원하게끔 가벽을 좀 뚫어 놓으셔가지고요 어, 네, 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주방도 이렇게 보시면 네,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잘 빼놓으셨고요 어, 냉장고 두대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음, 고정 자리 인덕션 4구 인덕션이네요 그리고 아, 설거지 하면서 여기 보면은 뷰가 네, 너무 좋죠 네,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좀 빼놓으셨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세탁실겸 다용도실. 요 공간이 살짝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음. 하지만, 2단 건조기까지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설치 기사님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요거 충분히 공간은 나올 것 같네요. 천장이 높아서. 자, 다용도실도 구비가 돼 있고, 어, 지금, 어, 싱크대도 보니까 다 한샘 브랜드로 시공을 하셨어요. 일단, 가구 부분은 다 한샘 브랜드로 시공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창호는 테 c c 브랜드 선택하셨고요. 주방에 우측에 이제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이제 나가셔가지고 가재보 어, 설치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아침에 이렇게 차한 잔씩 마시거나 하시기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잘돼 있고 그다음 이쪽에 보시면은 어, 1층 공용 욕실이죠. 공용 욕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예, 시공돼 있고요. 그다음이 이제 또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렇게 예, 조촐하게돼 있습니다. 이쪽 방은 예, 해가 그렇게 잘들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 동쪽이죠. 그러니까 오전에 좀 해가 많이 들것 같아요. 예, 바람은 정말 잘 통하네요. 바람은 예, 잘 불고. 자, 1층이 거의 메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방이 두 개죠. 방두 개, 욕실 두 개. 그 다음에 거실, 넓은 거실과 주방, 주방 옆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그다음에 부분 부분 이렇게 창고 시설. 예, 부엌이장으로 해서 창고 시설까지 다돼 있습니다. 2층이 거의 메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 3층이죠. 피로티를 1층으로 가, 이제 한다면 3층 다락방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어, 요 3층도 대장에 다 등재가 돼 있는 공간이고요. 어 자녀분들한테는 뭐 정말 딱이죠, 음, 딱인 공간이고 제가 키가 작긴 하지만 웬만한 성인분들은 서서 어, 이렇게 이동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이제 테라스, 네, 삼층 공간 테라스 여기서 보는 조망권은 정말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슬라브 지붕 쪽 네, 루프탑으로 꾸밀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예. 돼 있네요. 야 지금 보니까 이쪽 부분이 조금 울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울었어요. 자 이렇게 다락방까지 쭉 어, 이렇게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예, 보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예, 강화면 전수리에 소재하는 실거주를 좀 위한 어, 정말 철콘으로 잘 지어진. 예, 그런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 일단은 뭐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조망권이죠 예, 영구적으로 시원한 강 남한강 조망이 나온다라는 부분 어, 그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도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의 편리성 예, 그런 부분도 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건축 자재 비용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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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가 달라지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어뭐 괜찮지 않을까 철콘으로 이 정도 지어진 주택이라면 어 건축 원가만 봤을 때도 상당한 금액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저는 어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오는 어, 부분이 좀 이제 2차선 도로에서 조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하고 어, 중간 중간 좀 포장 상태가 조금 안 좋다라는 거. 네. 뭐 크게 안 좋을 부분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일부가 조금 파여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빼면 뭐 네, 너무 좋습니다. 주변 굉장히 쾌, 어, 네, 주변이 단지가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고요. 주변에 또 고급 주택들이 질비해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전원생활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매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하면 전술이 앞으로 좀 좋아질 지역이니까 실거주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사 가능하시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어, 날씨가 많이 덥네요. 야외 활동하실 때좀 주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